한자 좀 잠깐 맛보기로 하고 갈게요. 지금 오늘 할 때는 요거죠. 시체 시자입니다. 시체 시자. 주검 시자. 그런데 그 매택이죠. 삼액이죠. 삼액에서 주검 십자인데요. 이 부수만 보면 재미없는데 각골문은 이래요. 어떠세요? 사람 그냥 웅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골문 금문 천서에서는 이렇게 아니면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냥 머리 생략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 머리 생략하고 쓰기라고. 요건 천서고요. 요건 각골문 금문. 은나라 때, 여기는 은말 주초, 주나라 때, 주초 이후에, 여기는 이제 전서로요. 근데 주검 시자는 이게 다죠. 직관적이죠? 웅크리고 있는 시체 모습을 그리는 거. 뭐 살아있다고 해도 똑같아요, 사실은. 살아있어도 그린 그림은 똑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있다고 꼭그 죽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어디 쓰냐면요. 요게 들어간 부수 글자로 거처할 거자 있거든요. 요거 죽었다는 거 아니죠. 사람이 요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오래도록. 오래도록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처할 거자. 오래라는 건요. 어느 선을 그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이전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오래도록 오래된 이야기란 뜻인데요. 그래서 오래도록 머문다. 거처한다. 안거한다. 거주한다 이런 말 이때 쓰고요. 요거 들어간 걸로는 요것도 있어요. 뭘까요, 이게? 굴복 이럴 때. 굽을 굴자예요. 굽힐 굴자. 근데 이거, 이 자체가 이미 좀 구부리고 있죠? 이 구부린 모습인데, 날출자를 넣어가지고 구부렸다는 뜻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날출자를 아셔야 돼요. 날출자가, 각골문이 이래요. 요거는 발이죠? 발바닥. 여기는요, 입구는, 입구죠? 이런 게. 이거나, 입구나, 이거나 같아요. 지금 다 입구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구덩이에요, 구덩이. 입이거나 구덩이에요, 주로. 입구자는 입이거나 구덩이. 구덩이에서 나왔다는 게 예전에는요,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몸을 구부린 모습이에요. 집에서 나올 때 몸을 구부린 모습.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굴에 사는 애들은 나올 때다 이러거든요. 좀 구부리어서 나오니까, 구부릴 굴자, 전서는요, 이래요. 이제 그칠 지자 모습, 그칠 지자로 바뀌었죠. 이제 발바닥이. 꼬리를 그려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해당되는 거죠. 굴에서 나오는 모습, 몸을 구부리면서. 굽힐 굴자입니다. 굴복하다. 이럴 때 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거죠. 예. 그쵸? 예. 지금 요 모습에다가 구부린 모습에다가 꼬리가 꼬리 달린 거 그려놓은 겁니다. 털못 자죠? 꼬리 그려놓은 거. 또뭐 있을까요? 요거 들어간 부수 중에 할 만한 게 일을지자 하면 어떻게 됐죠? 집옥자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산다는 얘기고요. 이 일을 찢자가요, 이겁니다. 이 어느 선에 요렇게 화살이 가서 박혔다 이렇게도 푸는데요. 요걸 반대로 하면요, 이 글자는 두 다리가 교차하는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요거는 사귈 교자입니다, 현재. 다리끼리 사귄다는 거지. 계속 교차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쉬는 곳. 그쵸? 뭐죠? 집옥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똑같죠? 일을 짓자 써놓잖아요. 집실자. 뭐, 교무실, 이런 거할 때.
가옥, 꼬리 밑자, 이거는. 거주할 것자. 이만큼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하죠. 이건 좀 난이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뭔 글자죠? 속. 뭐, 종속, 뭐, 이렇게 할 때. 속. 나한테 속하다. 그쵸? 붙어 있다.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느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습니다. 요게 꼬리 밑자예요. 이게 꼬리예요. 꼬리가 지금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요. 이거 벌레 촉자예요. 요거 이대로 그리면요. 이런 벌레입니다. 벌레라는 걸 한 번 더 표시했어요. 원래 예전엔 이거 없었어요. 갓골문엔 이것만 있었어요. 눈이 강조되어 있는 몸이 통으로 되어 있는 벌레. 보통 나비 애벌레, 모기 애벌레들이 속해요. 그래서 물에 벌레 말은 어때요, 이게? 탁할탁자입니다. 가면 이제 모기 애벌레들이 주로 물에 있잖아요. 탁할탁자.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뭐 붙어 있네요. 짐승 꼬리에 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는 모습. 붙어 있다. 안 떨어진다. 이어져 있다. 이게 속하다는 뜻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죠? 이런 거지. 한 번만 알아두시면 다시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검 시자 가지고 한자 한번 해봤어요.